유스인 한정원 기자 오정태 아내 배가영이 오정태가 아들 없어서 불쌍하다고 한다고 말했다. 5월 1일 방송된 MBN 소프리쇼 동치미에서 배가영은 손주를 원하는 시어머니를 언급했다. 오정태 아내 배가영은 시어머니가 날 투명 인간 취급한다고 고민을 털어놓았고 일상 VCR을 공개했다. 배가영은 고부 갈등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를 만났다. 배가영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엄청 많이 온다. 우리 집 오는데 난 없기를 바라는 것 같다. 내 얘기는 안 들어준다고 토로했다. 배가영 친구는 아들 낳으라는 말은 이제 안 하냐고 물었고 배가영은 낳으라고 한다. 오정태 아들 없다고 불쌍하다고 말한다고 대답했다. 뉴스엔 한정원 지용원 124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뉴스엔 at newsen.com 카피라이트 심 뉴스엔 무단 전제 엔드 재배포 금지 카피라이트 심 뉴스엔 무단 전제 엔드 재배포 금지